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 의원은 도대체 누가 폐륜이냐며 정부 여당에 더 날을 세웠는데 대통령실은 전현희 의원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가 살인자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바른 언어를 구사하는 건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전 의원의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소 과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도대체 누가 폐륜이냐며 정부와 여당에 더 날을 세웠습니다.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젊은 국장이 희생된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폐륜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권익위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박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